지구 시각 현재. 지구로부터 3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아론 행성.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지각 변동에 의한 지진 활동과 화산의 분출이 증가되고 있다. 이곳의 지질학자들은 너무 많은 수의 지하 핵실험과 터널 공사 등으로 지각의 균형이 깨져 우주 시각 104일 후에 별 전체가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여러 날의 긴급 회의 끝에 다른 별로 이주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모든 인구의 이주를 위한 거대한 모선 제작에 들어간다. 그러나 전 인구의 이주를 위한 3,500대의 모선 제작이 10%도 끝나기 전에 행성의 붕괴가 시작되고 이미 제작 완료된 모선만이 행성을 탈출한다. 수천 대의 모선 중 단 한 대의 모선만이 탈출에 성공하고 이 한 대의 모선은 아론 행성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을 찾아 끝없는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데 태양계에 진입하여 지구라는 행성을 발견한 외계인들은 탐색 작업에 들어간다. 곧 자신의 행성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극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지구인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침공을 강행한다. 여기는 통제실이다. 1호기는 지금 곧 BJ-4의 지점으로 출동하기 바란다. 여기는 1호기. 알았다. 지금 곧 출동하겠다.